안녕하세요, 폴입니다. 먼저 S급 파괴자 상자부터 얻어볼게요. 오케이, 선택형. 그리고 여기 획득. 전 서버에서 단서를 다 찾아가지고 다섯 개 랜덤. 탕순이 두 개, 월머 하나, 탕돌이 하나, KT사 하나. 제가 지난번에 에픽 파신을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재료가 엘리트 파신이 하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S급 요걸 다 파신으로 교환할게요. 첫 번째 에픽, 두 번째까지도 만들어줬어요. 이제 레전드가 가능해서 바로 그냥 합성할게요. 파신 레전드다. 와, 이걸 쓰네. HP는 620까지 늘어났고, 스킬 해제, 포식자, 자신보다 이동 속도가 느린 몬스터에게 일정 비율로 데미지 증가, 최대 50%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. 방금 전에 만든 레전드 파신 축제도전 4에서 한번 써볼게요. 여기서는 유령이 나오나 보네요. 버프 IQ 2배,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50% 감소. 레버 빠르겠다. 디버프는 시공간 장애, 시간 흐름이 대폭 증가, 영혼의 밤, 영원한 어둠의 진입. 이건 맵이 어둡죠. 자, 한번 써보자. 파신 일단 쿠나이 삼성,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벽돌, 로켓. 맵이 어두워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둡지는 않거든요. 직감, 그 다음 운동화 하나 찍자. 또 운동화. 엘리트 벌써 떴어요. 시간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금방 나오네. 열차 3개, 벽돌 2개랑 로켓 하나. 아, 근데 진짜 일반 챕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. 닌자 스크롤. 보스 벌써 떴네. 첫 번째 보스는 야인 대대장. 쿠나이 때문에 금방 또 딜이 들어가고 있어요. 잡았다. 버프 구사일생. 치명타를 입었을 때 50%의 확률로 폭발이 발생하며 작은 범위의 적을 제거하고 30%의 HP를 회복함. 디버프 광란의 폭력, 몬스터 가속효과 획득. 또 있어요. 새벽에 오기 전 빛이 다가온다. 열차 단연히 유령 수리검. 데스. 뭐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얼추 그냥 때려 맞추면 돼. 드론도 찍어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검은색깔 드론 못 찍잖아. 번개 찍을게요. 그 다음 축구공, 또 축구공, 축구공 5성. 야, 양자공 한 번에 찍었네. 그 다음에 고성능 벽돌. 왜 이렇게 레버브 많이 하지? 진짜 많이 했네. 몹이 안 보여. 하나도 안 보인다. 벌써 2분이 지났어? 자, 총제비 엘리트 보스. 여기서는 피트니스 하나 찍을게요. 그 다음에 열차 덤벨이다. 덤벨 날라가라 덤벨. 유령은 뭐 자꾸 나왔다가 없어지고 막 그래. 불황제 갑바 하나 찍을게요. 벌써 또 보스야? 미친지 하고. 하나는 또 누구냐? 아, 쟤네 사령관 폭군. 일단 쥐 하나 못 잡았나? 쥐를 잡았네. 이제 얘만 잡자. 좋았어. 방금 전에 버프는 파워스트라이크 유저언어 백이었고, 디버프는 뭔지 못 봤어요. 행운열차 하나. 아, 드론 로켓 5성. 그 다음에 상어브리포 직감 2성, 또 직감 3성. 고성능도 찍어주자. 번개 3성, 또 열차. 야, 열차 하나밖에 안 나오네. 밑에 또 상자가 있네. 엘리트 보스가 죽었었나봐요. 이거 먹고 3개 이상. 제발 또 하나. 번개 4성, 군인 엘보. 얘도 그냥 돌면서 뺑글뺑글 때려줘야 돼. 지금 5성 찍으면 6감 되겠다. 이제 얘 잡았으니까 치명타 확률 50%랑 치명타 피해 25% 증가. 자, 5분 보스 대표사장 황혼사자도 같이 나와줬네. 고성능 4성. 얘네들은 뭐 그렇게 아프지 않는 보스라서 괜찮아. 한 마리면은 그 딜이 가능하죠. 쿠나이가 보스 잡기 진짜 특화됐어. 다 잡았나?
이벤트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클리어 보상 에너지 10개, 열쇠 하나, 에센스 1800개, 총 딜량 양자공이 34%로 3274K, 두 번째는 덤벨이 범위 딜을 넣어가지고 26%로 2544K, 푸나이가 3등으로 22%를 넣어줬네요.